입사하고 싶은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미리 만나볼 수 있다면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의 고민을 덜수 있지 않을까요? 청년 구직 문제 해결을 위해 KB국민은행이 청년 인재와 우수 기업의 만남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허인 KB국민은행장은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모두에게 굿잡 소리를 듣는 은행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년 인재와 우수 기업 사이에 일자리 정보 교류 열기로 취업 박람회장이 북적입니다. 채용에 나선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 중견이나 스타트업 회사들입니다. KB국민은행이 2011년부터 열고 있는 KB 굿잡 취업 박람회는 이번에 14회째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이 행사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인원은 7,600여 명. 단일 규모로는 국내 최대 취업 박람회입니다. 특히 오늘 행사에서 교육부와 KB국민은행은 보졸 취업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정부도 청년 인재를 채용하는 기업들에게 고용 장려금이나 세제 혜택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고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은 2011년 3월부터 금융권 최초로 특성화고 졸업생을 시범 채용하며 금융사의 고졸 채용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2013년부터는 매년 특성화고 졸업생을 채용하고 있으며 올해도 70여 명의 고졸 인재 채용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여기 와서 직접 보니까 듣고 보니까 내가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고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되고 어떤 절차를 밟으면서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채용관을 채운 200여 개 기업은 국민은행과 한국무역협회, 동반성장위원회, 코스닥협회 등이 추천한 우수 기업들입니다. 송도 컨벤시아에서 내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금융권 취업에 관심 있는 구직자들을 위한 상담도 진행됩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